원캐스트라는 거에 있어서 저도 막연하게 한번 꿈이 있었고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네, 이번 데스노트를 통해서 네, 도전하게 되어서 그만큼 사실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고 또 많은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사실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근데 제가 아까 좀 얘기했다시피 그만큼 좋은 배우분들이 함께 동료로서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제가 또 기댈 수 있을 때 하고 싶었고 그게 그래서 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너무나 지금은 원캐스트 한 거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또 이 배우분들과 함께라면 연습하면서도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또 그런 믿음이 더욱더 생겼고요. 그만큼 더 좋은 호흡으로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부담감이 물론 있습니다. 뭐 저희가 사람인지라 5분 후의 일을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네, 어떻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또 뭐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또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.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. 하지만 뭐 음향, 뭐 음악 감독님, 연출가님 이런 큐를 약속할 때 트리플이나 이제 더블 캐스팅 같은 경우는 음악 큐를 지정할 때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. 일단 이건 한 명이니까 예, 한 명이 가서 이렇게 약속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쉽게 간단하게 그냥 되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런 완성도 있는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이번에는 엘이라는 또 캐릭터를 맡게 되었는데요. 근데 이 엘은 우선 뭐 만화 원작에서도 너무나 독특한 뭐 자세와 걸음걸이와 단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예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맞지 않지만 그래서 좀 더 저에게는 사실 좀 더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예 그런 기본이 전혀 없었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와 그런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오히려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게 편하게 하겠는데 또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것들 또 너무나 그걸 똑같이만 하면 너무나 또 코스프레로 보이고 싶진 또 않는 그런 중간 접점을 좀 자연스럽게 찾아가면서 타협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제 자신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이번 작업에서는 나름대로 제 엘이라는 캐릭터에 좀 어려웠던 고민과 또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. 런던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9시 뉴스 이제를 봤는데요. 녹화한 뉴스를 봤는데 처음 나왔던 그 뉴스가 정치인 분들의 부정부패 뉴스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분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위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고 네 나라가 잘 되지 않길 바라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권력을 쥐게 됨으로써 그렇게 절대 권력을 쥐게 됨으로써 부패를 하신 것 같은데 라이토도 정의를 찾는 인물입니다. 처음에 정의를 추구하고 세상은 썩었고 법은 정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범생인데요. 그가 절대 권력을 손에 넣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으로 치닫느냐를 정말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어떻게 하면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.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보다는 좀 더 팝, 더 팝스러운 가장 좀 요즘 더 트렌디한 더 팝스러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불렀던 뮤지컬 안에서의 곡 그런 분위기에서 가장 락스러운 좀 그런 좀 새로운 트렌디한 느낌이 또 물씬 나서 프레이크 와일드온 씨의 그런 약간 기대감과 믿음감에 또 색다른 그런 장르적인 요소들이 저를 너무나 끌리게 했고 저를 이 작품을 하고 싶게 만든 가장 큰
이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작품들은 좀 클래식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. 아무래도 뮤지컬은 고전이 또 많이 있어서 또 고전물이기 때문에 또 클래식한 작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작품은 거의 현대물이죠.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또 비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무대는 또 이렇게 비일상적으로 네, 고전을 많이 이제 제가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되게 말처럼 저희가 대사하고 노래합니다. 그 점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고 음악도 락적이고 그래서 발성도 좀 다르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남자와 제가 남자 투탑을 하고 싶다로 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. 왜냐면 저는 나름 여성과의 그런 듀엣도 물론 좋아하지만 제 목소리를 제가 느꼈을 때 저는 남자와의 듀엣이 더 잘 묻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하면 사실 여자와의 듀엣도 물론 제가 나름대로 좀 약간 소리를 조금 그때 좀 변화시키는 게 어느 정도 있지만 남자와의 듀엣일 때야말로 제가 오롯이 그냥 제 소리를 내면 더 오히려 잘 묻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사실 그냥 기본적인 남자의 목소리로 보기에는 사실 약간 독특한 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소리가 사실 좀 광우형같이 정말 클래식하면서도 근데 또 광우형의 무기니까 그거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또 연습하면서 더욱더 느꼈던 게 이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클래식한 소리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그루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근데 그런 것까지 겸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그걸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서 듀엣을 할 때도 그런 클래식한 목소리와 제가 잘 어느 정도 어우러진다라는 거를 저도 좀 잘 알고 있는 편이라 그래서 투탑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광우 형을 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목소리조차도 좀 잘 어우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노래를 잘하는 분과 듀엣을 할 때가 좀 재밌거든요.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